자, 철권 세븐이 이제 스팀판으로 발매되고 정말 많은 뉴비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사실은 고인물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런 사회 전반적으로 쓰이게 된 계기가 바로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철권 세븐의 발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인기몰이를 한 지금 철권 세븐 시리즈인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철권 하시는 분들은 입장을 이제 하셔가지고 그냥 온라인 들어가서 랭크 매치를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게시하셔서 게임을 하시겠죠. 저같이 고인물들은 그래서 게임을 좀 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정말 이렇게 수많은 캐릭터들이 있고 나는 이제 뭔 캐릭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아무거나 골라서 랭크 매치 들어가서 게임을 하겠죠. 게임을 하는데 와씨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진짜로 막 예전에 뭐 오락실에서 했던 것처럼 뭐 영화관에서 했던 것처럼 막 누르는데 이제 상대방 하는 애들은 나 막 콤보도 때리고 막 잡기도 쓰고 내가 내미는 기술은 다 끊겨서 쳐맞고 지고 레이지 아치도 맞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아 더러워 고인물 게임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 이제 분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분들을 좀 게임 시스템에 전체적으로 좀 적응하게 좀 도와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철권을 사셔서 이 화면을 보시게 되죠. 여러가지 이제 좋은 말들도 있고 뭐 옵션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사실 뭐 옵션에서 키 세팅은 본인이 알아서 했다고 치고요. 스토리 모드 하실 거면 하시고 마실 거면 마십시오. 게임하는데 큰 도움은 안 됩니다. 큰 도움은 안 되는데 여기 이제 스토리 모드에서는 어시스트 모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간단한 콤보를 내가 버튼 하나만으로도 직접 써볼 수 있고 약간 이렇게 게임에 좀 뭔가 약간 재미를 붙이는 이런 정도로만 즐겨주시면 되겠고요. 스토리 모드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곳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먼저 가셔서요 프랙티스에 들어가시면 여기 밑에 써있죠? 캐릭터별 전용기나 콤보 등 기초적인 부분에서 실전에서 도움되는 연계 등을 연습하는 모드입니다. 네, 연습해야겠죠. 우리가 롤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제 기억에 애쉬 골라서 튜토리얼 하는 것부터 했었고 오버워치도 훈련장부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요새 나온 게임들은 전부 다 연습 모드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TMI 하나 말씀드리자면 철권2 때 세계 격투 게임 역사 중에 유일하게 가장 먼저 연습 모드가 나온 게임이 바로 철권입니다. 그만큼 철권의 연습 모드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 수많은 캐릭터 중에 아마 이제 처음 게임을 사신 분들은 요 윗줄은 싹 잠겨 있을 거예요. 요건 이제 추가로 돈을 내고 구입하셔야 되는 DLC 컨텐츠고 이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캐릭터 하나를 고르셔서 연습 모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캐릭터인 클라우디오를 구하고 연습 상대는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맵은 가급적이면 요 인피니티 아주르 맵을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맵이 이제 맵 크기에 제한이 없는 무한 맵이기 때문에 연습을 굉장히 편하게 초보자분들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 인피니티 아주르 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습 모드를 들어가게 됩니다. 연습 모드에서는 이제 내가 컴퓨터랑 직접 싸울 수도 있고 이제 내 기술을 하나하나씩 써볼 수도 있고 이것저것 이제 콤보 연습도 하고 이런 식으로 콤보 연습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모드인데 연습 모드인데 말 그대로 여기서 어떤 걸 먼저 들어가시냐면요 스타트 버튼 누르셔서 커맨드 목록에 들어갑니다. 커맨드 목록에 들어가서 쭉 보는 거예요. 아 대충 이런 기술이 있구나. 사실은 여기 보시면 클라우디오 기술이 지금 대충 이거 10단 콤보랑 이런 거 빼면 대충 막 5-60개 되는데 이 모든 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예를 들어서 뭐 DC 인사이드 철권 갤러리나 뭐 테켄 센트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철권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공지사항에 여러 가지 캐릭터 팁이나 주력 기술들 이런 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읽어보시면서 이제 기술을 하나씩 커맨드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클라우디의 주력기 요 기술이 있네요. 앞 오른발 이런 식으로 나가는 커맨드를 보고 제가 직접 써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앞 오른발 이런 식으로 내 캐릭터의 주력기들을 익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건 제 영상이니까 제 채널에 콤보 영상 많이 있는 거 뭐 사실 자랑같이 들릴진 모르겠지만 제 조촐한 영상이 철권 세븐 콤보 검색하면 제일 위에 나오니까 그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콤보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 모드에서 와 나 이제 컷킥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간단한 콤보를 넣을 수 있게 됐어. 와 이제 자신감 쩔어. 와 나 띄우고 막 58짜리 막 철권 처음 하는 애들이고 고인물 같아 막 기술 막 빵빵 쓰고 이렇다고 바로
랭크 매치에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두들겨 맞습니다. 아직은 가실 때가 아니고요. 여기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콤보 루트, 콤보 시동기별로 콤보 루트를 한 개, 최소한 한 개씩은 외우시고 이런 식으로 뭐 띄우기 콤보라든지 하단 콤보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시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자, 다시 메인 메뉴로 돌아가 주세요. 자, 오프라인에 들어가서 트레저 배틀을 들어갑니다. 트레저 배틀은 뭐냐면요, 살아 움직이는 컴퓨터랑 대전을 하는 모드입니다. 소위 말해서 컴까기에요. 컴까기. 컴까기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자, 우리가 게임을 할 때 항상 가만히 있는 상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상대랑 우리가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연습 모드에서 내가 이제 어퍼나 띄우는 기술을 맞췄을 때랑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 맞췄을 때랑 당연히 체감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움직이는 상대랑 이것저것 기술 공방을 주고받는 와중에 내가 띄우는 기술을 맞췄다 그럴 때 콤보를 이제 삑살이 나지 않고 정확하게 넣을 수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게임을 할 준비가 됐다는 거죠. 뭐 그 콤보, 물론 콤보 외에도 내가 가진 여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지를 보시고 연습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맞고 때리는 법도 연습을 하실 수가 있겠죠. 방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우연찮게 이제 뒷무릎으로 들어 올려서 콤보를 넣은 이런 것도 연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트레저 모드는 이런 식으로 게임이 한 판 한 판 끝날 때마다 보상을 줍니다. 저는 이제 전 캐릭터의 코스튬을 전부 다 해금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코스튬이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게임을 막 시작한 유비분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옷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 옷들로 캐릭터를 또 꾸밀 수도 있으니까 겸사겸사 그냥 아이템 파밍한다, 파밍하면서 겸사겸사 내거 연습하는 셈 치면서 이 트레저 모드를 하시면 됩니다. 트레저 모드를 하시면서 이제 움직이는 상대한테 내가 띄우는 기술을 맞췄을 때도 콤보를 넣을 수 있다, 그 정도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온라인에서 랭크 매치에 들어가 몸직합니다. 사실은 대다수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방금 시작한 비기너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기너에서 사실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로 매칭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비기너분들이 아 저 새끼 고인물이야 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은 그나마 최소한의 연습 모드에서 가서 최소한의 콤보 연습을 하고 랭크 매치 들어온 사람들이고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랭크 매치 들어가면 누구한테나라도 당연히 두들겨 맞습니다. 지면 짜증나잖아요, 열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습 모드에 먼저 들어가셔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랭크 매치에 들어가서 매칭이 잡히는 상대랑, 그리고 랭크 제한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 그리고 회선 품질은 5만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은 좀 더 이제 쾌적한 게임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속된 말로 이제 캐릭터 공부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내 주력 기술도 익혀야 되고 심리전도 뭐 걸고 할 게 정말 많죠. 사실 그래서 철권이 되게 어려운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첫 번째 과정부터 조금씩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을 밟아 가시면 여러분도 당당히 고인물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주변에 잘하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한다든지 뭐 방송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배울 사람을 찾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거고, 일단 처음에 게임을 사자마자 가장 중요한 건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프랙티스로 들어가는 거, 요거를 사실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랙티스 모드에서 연습을 하시고 트레저 배틀에 들어가셔서 마저 이제 컴퓨터 상대로 연습을 진행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진입을 하셔서 그때부터는 이제 랭크를 걸고 피튀기는 싸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철권을 입문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랭크 매치 뛰어들어갔다가 두들겨 맞고 게임 접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2시간 안 지나서 환불 하면은 그나마 좀 낫지만 2시간이라도 지났으면 어떻게 울며겨자를 먹기로 해야지.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게임도 아니고.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습 모드 먼저 들어가셔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게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이 정도로 하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끝!